가슴에 대못을 박다. 앨범 막걸리 한잔 런 아군에 애수록된 타이틀곡으로 2019년 1월에 나온 노래다.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내용이다. 1절에 우리 아들은 막내 아들 자신, 2절에 우리 아들은 막내 아들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자다. 가사는 같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절묘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노래가 발표된 2019년에도 한 해의 인기 트로트 곡 중 하나였지만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본선 2차전 데스매치 때 영탁이 부리게 되면서 더욱이 대히트를 치게 되어 땡벌, 삼각관계, 화장을 지우는 여자에 이어 강진의 대표 히트곡으로 자리잡게 된다. 부르의 명곡에서 박서진님이 막걸리 한 잔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어요. 원곡과는 다른 편곡으로 박서진만의 절절한 사부곡 막걸리 한 잔이 깊은 울림을 자아내며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지요. 박서진님은 장구의 신이라고 잘 알려진 만큼 이 노래도 후반부에 장구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 대장도 없이 오롯이 감성으로만 부르는데 노래 들으면서 박서진님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장구만 잘 치는 게 아니라 노래도 정말 잘하는 가수라는 것을 박서진은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을 한 소린 무대로 표현해보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심금을 울리는 노랫말이 인상적이라고 박서진은 막걸리 한 잔에 대해 얘기했다. 박서진은 대금을 부는 권병호 연주자와 함께 무대를 꾸몄다. 전설 강진도 눈을 감고 무대에 집중했다.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들과도 함께 꾸민 이 무대는 풍성한 음들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펼쳐졌다. 박서진의 무대의 스페셜 명곡 판정단 아나운서들은 눈물을 흘렸다. 눈물로 그려낸 회안의 사부곡에 박서진도 노래를 부르며 또르르 눈물을 보였다. 어쩌면 내 아버지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노래? 그러므로 박서진을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빛나는 국보급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겁니다. 박서진님 하늘에 주신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가수가 되시길 바랍니다.